무기를 들고 가지 말았어야 되나? 그리고 첫 턴에 1코를 했어야 되나? 그리고 무기를 찼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들이 몇 가지 되네요. 5급 가자고요? 싫습니다. 5급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집어넣어. 초반에 필드 싸움이 약한 것들은 다 집어넣고. 사실 이것도 좋지는 않은데 사자가 아마 용천정이거나 뭐 기타 등등일 텐데. 일단 이건 좋아요. 1, 2, 3, 5 이렇게 용전 놓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볼까요? 예, 이건 콤보가 되니까. 4코에 그냥 이렇게 동전 1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너무 이거 3코 내고 5코 내는 거 너무 욕심이야. 영생을 원하는가. 충분히 할 만하죠. 집으로 돌아가세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잡아두고요. 왜냐면 이게 용천장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필드를 까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필드를 먹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4코를 일단 내갖고 필드를 확실하게 꽉 잡고, 이게 지금 4코짜리 용을 내도 방학기를 쓸어 담아도 이거 나오면 저 입장에서는 괜찮고요. 독성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03도 괜찮네. 전체 3대 맞고 이거 깔고 그 다음 탈입 노릴 겁니다. 턴설계 이렇게 해놨어요. 턴설계 이렇게 해놨어요. 게임, 이 게임 턴설계 되게 중요해요. 상대의 심리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다키스톤이 몬스터의 심리를 읽는 게 중요하다면 이 게임은 상대의 심리를 읽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다키스톤 몬스터의 심리래. 몬스터의 패턴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면 이 게임은 상대편의 심리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이렇게 세 개를 치고요. 필드가 비겠죠? 일단 이렇게 다섯 개를 뽑고 다 무적을 걸어놓겠습니다. 천상에 보면 무적이에요. 천상에 보면 무적인데 데미지를 한번 흡수해요. 처치가 아닌 이상 얘네들 한 방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음 턴 6턴이기 때문에 탈입이 나가면 3-3짜리 공격력 3, 수비 3짜리 아주 강력한 하수인들이 다섯 마리가 깔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전혀 위협적인지 않은 게 10코짜리가 나와도 나와도 이거를 탈임으로 최적이 나옵니다. 난 신병으로 마무리 칠 때가 너무 좋더라. 2연패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잠깐의 무릎구름? 뭐라고 해야 되지? 2보 전진을 위한 1번 후퇴 같은 거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우사. 그 상대는 흑마다. 흑마가 좀 귀찮은데. 자, 일단 긴급 소재 들고 가야 돼요. 이 덱은 긴급 소재로 굉장히 긴급 소재 굉장히 중요한 덱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이카드인데 그냥 보시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비용이 2인 사수인 셋을 소집한다? 뭐가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사기냐면 이런 게임들은 이 게임 다키스톤이랑 다르게 드로우를 한 턴에 한 장밖에 안 봐요. 다키스톤은 드로우를 다섯 장을 한꺼번에 보고 그 턴에 모든 카드 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처음에 4장 혹은 5장을 받고 그 다음 한 장씩 오른쪽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로우 기대치가 다키스톤보다 훨씬 높아요. 걱정하지 마. 뭐가 나왔죠? 천보.
이건 동전하고 칠만한데? 하나 정리하면 무게 끼고.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긴급 소진 이걸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 정리를 위해. 이건 턴 설계가 좀 꼬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두면은 다음 턴 이걸 먼저 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이걸 치고 모독이란 카드가 있어요. 1댐씩 딱 주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 내놓는 게 굉장히 세죠. 5에 5호짜리 원래 이 타임에 나오기 힘든 카드인데 이거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독이란 카드가 체력이 1, 2, 3, 4, 5가 되면은 순차적으로 데미지 다 입기 때문에 계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계단을 만들지 못하게 이렇게 플레이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무리하지 않고 치고 긴급 소진 해놔야 돼요. 운 좋게 좋게 나왔네요. 왜냐면 1체력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이게 계단식이 돼갖고 이렇게 쭉쭉쭉 다 죽을 수 있는 각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먹는 게 있나? 동전 먹기네. 이게 완전 수비적인 느저스 흑마인데 그러면은 이제 3구짜리가 나올 테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네. 잡아놓겠습니다. 먼저 내보고 그냥 들어올 땡겨놓지. 이 신의 은총이 어떤 종류의 카드냐면 상대편 핸드만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는 거예요. 또 있어? 이것도 일단 이거 아껴놓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콤보를 좀 쓰고 싶거든. 이거에다가 집결검 콤보가 되기 때문에 혹은 이제 이거 하고 이거 때리고 집결검 콤보도 되고 나와봤자 뭐 대단한 게 나오진 않아서 지브리인가? 지브리 정도 괜찮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사실 이걸 쓸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쓰냐면 연기가 되니까 얘네들이 연기가 되니까.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나와버렸네. 난 질풍을 걸어보겠습니다. 다음 턴 킬각을 노린다든가. 아직 상대가 그 변신이 없으니까 모독이 있나보다. 또 집을 한 번 더 맞으면 정말 슬픈데 어떻게 할 거냐면
맞소리라 쓰고요. 이걸 찍고요. 레벨업 여기 쓸 겁니다. 이제 필드를 그러니까 모독을 또 뺐잖아요. 두 번째 모독을 또 뺐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을 맞으면 힘든 건데 집을 이미 한 장 썼고요. 모독 두 장 썼고요. 광학기가 또 있다고요? 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여덟 장밖에 안 남아가지고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있으면 사실 제가 못 이기는 거고 이런 싸움에서는. 왜냐면 상대는 컨트롤 덱이고 저는 어그로 덱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막히면 사실 거의 진 거예요. 지금 오른쪽 지금. 드로 계속 보는 게 지금 구단을 찾는 것 같아요. 구단 찾으면 자기 이기니까. 일단 뽑긴 하는데 이게 아마 나무 카드가 별로 없어서. 양초 가져가지 마. 찍거든요. 지금 오른쪽에서 구단 뽑아서 내는 순간 제가 지거든요. 구단 딱 내는 순간. 역시 흑마예요. 역시 흑마는 진짜 잘 먹어요. 늦었어. 늦었어도 힘들다 보니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빛이 힘을 줘. 진짜 잘했어. 우린 싸운다. 비탄의 영웅 정의를 위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개체수가 안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해서 제가 지금 역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정리되거든. 필드가 지불이 없어도 정리되는 필드니까. 굴단도 있었어. 근데 농락한 거예요. 굴단까지 있었으면 굴단 냈으면 내가 미리 나갔을 거야. 이거 치사하게 플레이할 줄 알았으면. 굴단 찾는 건가? 필드가 싹 밀렸죠? 계속 들어보겠죠. 불단만 내면 자기가 무조건 막으니까. 이건 좀 감사하긴 한데. 내고 광학기가 없으니까 내는 건데. 굴단 진짜 맨 마지막 장이라고? 굴단이 맨 마지막 장에서 내가 졌네? 그래도 졌네? 왜냐면 주분석도 있으니까. 성기사 테테라니요. 성기사 얼마나 약한데. 흑마가 많으면은 기사를 못 돌리는데. 근데 기사 말고 지금 덱이 없어가지고 기사 말고는 덱이 없어서. 멀록기사요? 멀록기사 만들 수 있나 그게? 사제다. 사제는 좀 할만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영예롭게 싸우리라. 1, 2 콤보가 나쁘지 않을까 들고 갑시다. 원래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 카드가. 그게 좋진 않은데 이거 콤보가 괜찮으니까 가져갑시다. 1, 2, 3에도 괜찮겠는데요? 근데 이게 상대가 요즘 사세는 다 용사제가 거의 다여가지고 핸드가 모이거든요? 아니 빅사제여도 핸드가 모이기 때문에 신총강은 자주 나와요 어차피. 그거 생각해보면 미리 안 돼도 되긴 해. 이걸로 빼볼까? 전장으로. 이거 좀 빼볼까요 이걸로 뭔가? 그럼 좀 이거 좀 빼볼까요? 가져가도 죽일 순 없어요. 얘를 1코로. 옛날 옛적이가 나오네. 보세요 용기사는 용사자는 이렇게 계속 핸드가 모을 수밖에 없어서. 전장으로
정리해두고. 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긴 했겠다. 어떻게 하려나 플레이를? 뭐라. 낼만해요. 어, 두 발이 들어갔네. 어, 세 발이 들어갔네. 두 마리 다 살렸네요. 이러면 이득이거든요. 아, 세 발이 들어가. 원래는 이거랑 교환할 생각이었거든요. 안 되면 둘 다 교환해야 되는 거고. 운이 좀 좋았어. 이 친구가 도대체 뭐 할까요? 성가신 벌레들 같은. 성가신 벌레들을 내네. 그럴 수 있지. 이거 내주고 모아봅시다. 여섯 장 뽑죠. 얘도 좋네. 얘는 다음 턴 탈임각이 깔끔하게 나왔고, 얘는 5턴에 비밀 요원을 내고 싶을 겁니다. 그쵸? 아,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부려갖고 이걸 낸다? 광약기가 빠졌으니까. 방법인데 그것도 사실 욕심이에요. 근데 사실 건 욕심인데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상대가 더 강한 걸 낼 수도 있거든. 6호에 이걸 이렇게 주고 소환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얘는 광역기가 이것밖에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져간 게 또 광역기다? 가능성 낮거든요. 항원 파괴자를 두 번 두 화장 더 가져갔다? 가능성 좀 낮거든요. 몇 번째 카드였다 까먹었네. 여기다 그냥 이걸 발라도 돼. 이거 먼저 바르고 광학기 다음 거 나온다든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먼저 발리고 그 다음 레벨업까지 발려가지고 필드가 5로 싹 깔려버리면 그것도 더 좋지. 너무 좋지 그것도. 7. 넓적화를 쓰면. 아, 지금 탈임 견제하겠다. 똑똑한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네. 그럼 전 이걸 첨부로 찾아보겠습니다. 정의를 위해. 전장으로, 전장으로. 전장으로, 전장으로, 전장으로. 플랜 B가 성공할 줄 몰랐는데. 광학기가 있나요? 광학기가 있나? 서수는 상관이 없긴 한데 그렇게 늑대 생각하면은 이렇게 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확치 않고. 야, 한 개 더 있었네. 대단한 걸. 근데 어떡하나, 탈임이 나오면 끝나잖아. 힐을 안 해, 게다가. 친구야, 필드 딜이 7, 10이야. 네 체력이 얼마인지 좀 보고 좀 해주는 게 어때? 친구야? 너의 체력이 지금 11이야. 친구야? 힐 카드가 없는데 그냥 이거 찍겠다고? 임무를 내려주. 니꺼 버프 좀 줄게 내가. 뭐 주지 뭐 버프 좀. 깜짝. 이 친구가 5급답지 않게 실력이 살짝. 됐다 친구야.
하긴 월말이니까 월말 한 지금 28일까지 이틀 남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 신병기사 댕리요? 아, 그리고 댕리 같은 걸 제가 안 올려드렸네. 내 것이다. 영예롭게 싸우리라. 일단 3개 다 갈아야겠죠. 아, 이대기일 텐데. 이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링크를 드릴게요. 따쯤하게서 받은 덱리스트고요. 아, 굉장히 파워가 세게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4코를 두 개 들고 있네요. 3코 이걸 쓸 수도 없고. 와우. 일단 뭐 깔아두죠. 네, 상대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긴급소집, 긴급소집 두 번을 어떻게든 해봅시다. 긴급소집이 엄청 사기 카드이기 때문에 템포를 확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두 번 나온다는 거는 필드가 아무리 밀렸다고 할지라도 가능성 있는 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끝없는 힘. 계속 뽑아야 돼. 이거 하나 더 내야겠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다음 턴에는 가능하다면 내가 살아남으면 이걸 내고 싶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요. 많이 죽나? 굉장히 위험해졌어. 거의 진 것 같긴 해요 지금. 거의 졌는데 가능성이 없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세 발을 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쏘고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잡고 한 발 더 쏘고. 와, 이걸 두 발을 맞춰 갖고 죽였어. 놀랍네. 이렇게 좋은 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다 죽여 버릴 거거든요. 살기 위한 수예요,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수는 아니에요. 근데 엄청 키워서 극딜 넣어버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수는 또 딱 한 가지예요. 이거에다가 두 발을 걸어두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안 그러면 죽으니까 맞아서. 지금 게임이죠 사실. 승리는 자네 것일세. 핸드가 어그로 덱이 4-4 잡고 가면 졌다. 뭐 이런 간단한 교훈 얻었습니다. 이런 운빨 게임. 너무 화가 나는군. 너무 화가 나는군. 너무 화가 나는군. 댕기는 써놔야겠다. 그래도 들고 가야 돼요. 그래도 긴급 소집은 들고 가줘야 되고요. 무기도 좀 들고 갑시다. 무기라도 있어야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1코를 못 잡은 건 너무 아쉽네요. 계속 이게 반복이야. 이걸 돌리나요? 켈레세스 흑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코를 거의 안 쓰죠. 이걸 내서 교환을 노리고 동전 4코 합시다. 동전 4코 나쁘지 않은 플레이예요 항상. 어? 이게 이렇게 돼? 이러면 무기를 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체력 좀 봐라. 아니 이런 사코 해야 된다. 두 번 쓸 수 있으니까 연속으로 이러면 해야지. 사운드 이전에 숨이 턱 막히죠. 숨이 턱 막혀. 그리고 저는 이번 턴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무기를 들 겁니다. 왜냐? 버프가 많이 발리니까. 버프가 두 마리한테 발리니까. 이걸 이렇게 교환해 줘야겠고요. 개체수를 왜 늘려놓는 걸까? 본체 체력 압박을 좀 넣죠.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넣죠 체력 압박을. 상대가 여기서 5코짜리 악마를 내려고 이걸 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얘 첨부를 아껴주는 것도 나쁜 선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교환할 이렇게 한 장 교환하고 이렇게 낼 것 같긴 하거든요 5코짜리를. 아니네 낼 수도 있죠. 돌아간 걸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좋은데? 정의를 위해 기분 나쁘게 교환을 좀 해볼까? 기분 나쁘게? 되게 기분 나쁜 교환이거든 상대 입장에서. 이게 엄청 기분 나쁘죠. 상대 필드는 계속 살아남고 버프 계속 받고 무기 껴있고 무기를 빼고 싶은데 무기는 계속 껴져있고. 이긴 거 같아 그거. 아 없네. 영불 여기 1코짜리 영... 아 있네. 있는데 안 썼네 지금. 아까워갖고 안 썼네 저거. 저러면 안 돼요. 아까워하면 어그로 덱전에서 저런 거 아까워하면 안 돼. 잠깐만. 왜 이렇게 나가? 이거 실수죠. 이거 실수인데 맞으면 실수 아님? 맞으면 실수 아님? 신병기사 맞습니다. CC5368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계속. 잘 굴러가네요. 역시 딱이다. 댕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왜 안 해주니 댕리. 싹둑이가 또 맛이 갔네요. 싹둑이는 제대로 있는 적을 못 봤어. 상대는 말퓨리온. 제가 대자연을 수호하기 영예롭게 싸우리. 신병기사 좋아요. 무상성댁 있어요. 하스스톤에만큼은 있습니다. 무상성댁이 신기하게도. 나가서 이런 신병이를. 무상성 최약체요? 어? 비치기사네? 아 비치기사 비치드로네. 비치드로 요즘에 거의 쓰기 힘들다 그러는데. 완전 막는 덱 형태 걸거든요. 진짜 완전 막는 덱이죠. 지금 좀 아쉬운 게 2코를 이어줄 카드가 없어요. 뭐 3코에는 무기 끼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무기로 템포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뭘 노리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 이러면 상대가 망했다는 거예요. 원래 얘네는 마나 펌핑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보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럼 휘두를 쓰거나 휘두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휘두를 써라. 휘두를 써라. 휘두를 있으면 써라. 빨리 써라. 이거 소환해 버렸죠? 어떻게 되냐? 무기를 찰까? 아니지. 이렇게 나가는 거. 그리고 참읍시다. 휘두를 잃을 수 있으니까. 5호짜리가 나가는 거죠. 거의 싸, 엄청 싸게. 2코로 나가지 않았나요? 2코로 나갔죠. 필드가 세게 잡혔습니다. 굉장히. 이제 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묻는 거죠. 계속 묻는 거죠. 어그로덱은 계속 물어봐야 돼 상대한테.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어봐야 돼요. 너 있어? 이거 있어? 저거 있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내가 질 테니까 어? 이렇게 해봐라. 해봐라. 계속 던져주는 거지. 너에게 문제를 계속 내는 거지. 계속 문제를 내주는 거지. 얘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휘둘러 치기 있었는데 씨. 이러면 없을 다른 게 없을 가능성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다음 턴 어떻게 한다? 어둠의 맞서리를 쓰고 집결의 범을 버프를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얘가 살면, 왜냐면 휘두르하고 천벌이 빠졌잖아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그로덴 계속. 야 이거 있어? 저거 있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없는 거 같아요. 이번에 없는 거 같아. 긴급 소집 있을까 그럼? 한발밖에 안 맞네. 이거 그거 있으면 위험한데. 근데 드로우를 보는 건 그렇게 무서운 일까지는 아니야 내 입장에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물러서라. 정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전장으로 움직여야 해. 이렇게 휘두르 하나 빠졌습니다. 휘두르도 빠지고 참불도 빠지고 참나무 오르겠죠. 참나무 오른 것 같아요. 수비적인 덱. 참나무 쓰고 빛이 키우는 그런 덱이에요. 근데 이 덱이 저한테 굉장히 약해요. 이걸 치는 지금 육성 쓰면 제가 따라가겠다 이거거든요. 니가 육성 쓰면 내가 따라가겠다 왼쪽으로. 그래서 이 살려둔 것도 있습니다. 갈림길 카드를 뽑는다. 갈림길로 카드를 뽑는다. 지금 10코 때 그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카드 다음에 쓰겠습니다. 드로우 본 다음에 쓰겠습니다. 상대가. 왜 저기 육룡님 반갑습니다. 갓갓갓갓 갓댁은 뭐죠? 이건 이렇게 할 만한데? 정의를 위해. 배반하고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둘 중 고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퍼져나가는 역병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 퍼져나가는 역병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고 궁극의 역병이 나오면 할만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먼저 찍고 그다음 이걸 내고요. 그다음 저거 찍고요. 전장으로
눌러놓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히들러치가 나왔을까요? 히들러치가 있을까요? 퍼져나가는 역병이 안 나온 거는 정말 운이 좋다고 하려는데. 화역 기믹이야? 조졌다리.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됐구나. 근데 휘둘 두 장 다 쓰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좀 많이 너무한 것 같은데 생각해. 천천히 봐야겠어요. 타림이 나온다든가 뭐 어떤 게 나온다든가. 참나. 서순 봐라. 왜 서순 저렇게 하지? 이겼다는 건가?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저한테? 신병을 남겨두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닌데. 집어넣네요. 타림 성기사입니다. 타림도 쓰죠. 남아있네 많이 카드는. 갓성이요? 갓성은 뭐예요? 갓성이 뭐지? 평등은 써요. 평등은 한 장 쓰고. 잘 피해. 뭐 하는 거 도발 있는데. 실수한 거 같은데. 때릴 수 있지 않아 이제? 서순 미스를 해주길 바랬네. 서순 미스 안 하고. 휘들을 다 썼거든요. 그렇죠.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전장으로 정의를 위해. 이제 필드를 두 번 깔 수 있어요. 두 번. 두 번 깔 수 있습니다. 어둠의 맞설이라 레벨업 한번 깔 수 있고요. 지금 신병이 독성에 걸려 있다고 피해서 잡는데 전혀 좋은 수가 아니죠.
집으로 돌아가세요. 마지막 핀드 전개입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마지막 필드 전개. 이번이 마지막 필드 전개예요. 여기서 다음 턴 탈임, 그 다음 턴은 레벨업입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포역이 한 장 더 있어. 문제가 네, 휘둘이 두 번 빠졌기 때문에 어떤 걸 계획하고 있냐면, 얘가 포역을 쓰고 얘를 잡을 거예요. 저 포역을 쓰고 얘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은 탈임으로 나머지 다 정리하는 게 목표예요. 탈임 그러면 얘네들이 3-3짜리로 남겠죠? 그 다음 턴 레벨업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천벌을 쓰나요? 이건 다 준비가 이렇게 준비가 이미 돼 있었어요. 집어넣네. 정신을. 드롭 뽑으면 안 되고. 마지막 필드 전개입니다. 진짜 마지막 필드 전개예요. 이게 저희 마지막 필드 전개고 상대는 다 썼어요. 카드가 거의 없어. 필각인 것 같은데? 계산해. 25D 끝. 정의를 위해 창조주의 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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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으로. 아니었어도 킬각이었나? 아니었어도 킬각이요. 평등 아니었어도 킬각이야. 평등 아니었어도 킬각이었죠? 데미지가 남았으니까. 어, 이거 올려야겠다. 흑마덱이요? 흑마덱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등 뒤를 조심해. 명예롭게 싸우리라. 현재는 덱이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다키스턴밖에 안 했잖아요. 탈임 아니면 이 덱은 안 굴러가나요. 탈임이 없으면 덱이 잘 안 굴러갑니다. 저 상황이 안 나오잖아요. 탈임이 아니었으면 방금 판을 못 이겼잖아. 진짜 뒷심 카드예요. 레벨업으로는 대체가 잘 안 돼요. 이거 내야 지금. 이거 내고 이거 내고 필드 쭉쭉 깔고. 도적은 요즘 왕파 쓸 거예요. 근데 왕파 말고 쓸만한 덱이 아마 미라클일 거예요. 거의 80% 미라클이에요. 요원이네요. 요원 기습. 이 친구 덱이. 기습 한 장, 요원 한 장. 전 당연히 이북일 끼고 찍어야겠죠. 다음 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상대 무기를 치고 하나 잡는다면 필드를 까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3코드를 낸다면은 그냥 스태고돈을 내는 형태로 갈 거예요. 왜냐면 필드를 낸다면 필드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는 거고, 이거를 한국 부채여도 전 필드를 맞춰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쭉쭉 깔 겁니다. 어, 잘못했다. 이거 눌렀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턴 이렇게 하지. 아, 이거 자잘한 실수네요. 그래서 필드, 아, 그니까 그게, 왜냐면은, 탈임이 어그로 전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전에 중요해요. 그,
컨트롤 전에 되게 힘들어요. 컨트롤 전에 되게 힘들어요. 아, 이거 진짜 큰 실수다. 이거 진짜 큰 실수예요. 패치스를 쓰네. 이걸로 인해서 필드 하나 줄었어요, 지금. 그러면 실수가 아니게끔 필드를 더 깔면 되겠네. 이런 실수 아니야. 핸드 하나 차이 정도죠. 저 칼불 하나 썼습니다. 지금 칼불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걸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필드를 쭉. 도커가 크게 너프 먹었죠. 왜냐면 방금 보셨죠? 패치스가 돌진을 안 해요. 요원인가요? 식인꽃으로 잘라주네. 제 입장에서 엄청 꿀이죠. 여기에 식인꽃이 빠졌다는 건 이걸 그냥 내고 이걸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더 좋으냐 뭐 이런 차이인데 한 마리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클 수도 있지만 독성이 나와버렸네. 그럼 식물 쪽으로 갈까요? 왜 이렇게 플레이했느냐? 상대편이 광학기가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학기가 있어도 칼부가 한 장 더 있어도 무기를 차고 이걸 치고 칼부를 치면은 결국 필드는 안 깔려요. 그럼 필드는 계속 제 겁니다. 너무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필드는 계속 제 거. 아, 김루인 잘한다. 카드 게임 김루인 잘한다. 좋았다, 좋았다. 초반 카드 위드로 유주로 집어줘야 되고 마른 협구 거도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좋은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빼줍니다. 이건 좀 안 좋다. 근데 왜냐면 신혜원 전 초반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아이고 나오는 카드가 다 연기가 필요한 카드들이네요. 상대가 1턴에 아무것도 안 내고 제가 2턴에 이걸 누르고 3턴에 이걸 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거기에 4턴에 이것까지 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럴 일이 없죠. 무기를 바로 찾으네요. 아마 빛이 밝게 될 것 같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장으로. 이게 혼소차를 못 쓰기도 하고 그냥 1딜이라도 더 넣어 볼까요? 그냥 둘 다 잡겠죠. 그냥 오른쪽에서 제가 깔 수 있는 필드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진퇴일 겁니다. 저 이런 게 좀 나와서 이런 게 좀 나와서 상대가 좀 위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대 좀 위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혼소차인가? 아껴뒀네요. 아낄만 하긴 했어. 복사해줘. 이거 좋은데요 저한테 지금? 이거 저한테 진짜 좋은데요? 복사 안 시킬 것 같긴 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둡시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럼 다음 턴에 이걸 낼 수 있는 각이 나오겠죠? 한 마리가 죽어도 4코 영능 이것까지. 슬더스는 좀 못하시지만 하스는 잘하시다. 그쵸. 아 근데 저는 슬더스로 컸으니까요. 일단 아 혼소철 오른쪽에서 뽑았으네.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친구야. 오른쪽에서 뽑았으는 거 좀 너무하지 않니? 그럼 나도 오른쪽에서 뽑았어야겠다. 받아라 나의 신병. 혼소차 두 개가 딱 빠졌습니다. 근데 딱 오른쪽에서 어둠의 맞설이라가 나왔어요. 오른쪽 대결. 뭐야 비치야. 뭐야 비치야. 이게 뭐야. 저
코스트 계산부터 해볼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내고요. 첨부를 걸어둡시다. 그래야 이제 집결에 가면 콤보가 되니까. 잡아둘 필요는 없겠는데. 혼소차다 다 빠졌잖아요. 혼소차다 다 빠졌고 정리하려면 고생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이 고생을 좀 할 거예요. 주술부터 쓰나? 아 이거 사술은 서순이지. 먼저 뭔가를 정리하고 태워야. 야 대박. 도도도도도시 나왔잖아. 이걸 기다리더니 이거 좋죠. 왜냐면 저는 신의 은총이 있으니까 무기 차고요. 신의 은총을 3장 봅시다. 1코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정의를 위해. 1코가 안 나온 건 너무 슬프다. 이걸 꺼내느냐 마느냐 차이. 꺼내고 싶지가 않네요. 교환이 너무 불리하잖아. 자 태화도 썼고 태화 한 장도 썼고 정령이네. 정령대기야. 하림이 좀 있어야 돼 나한테. 더블에 와서 계속 가는 거죠. 이건 좋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정의를 잡아두자. 또 필드 전개입니다. 태화가 또 있니? 혼수차 두 장에. 어? 지금 태화도 한 장 썼는데 태화가 또 있어? 또 있냐고 내가 묻잖아 지금. 내가 질문하잖아. 있니? 있으면 써봐. 그럼 진 거지 뭐. 제발 대화해. 내가 지금 묻잖아. 또 있니? 있으면 써봐. 그럼 내가 져줄게. 내가 지금 너한테 광학기를 세 개를 맞았다. 태화 가자. 범폭이 있나? 화산이 있네. 아니 여러분 되게 이걸로 이득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있어요 화산. 더블의 화살 미리 죽였어야 되나? 아 또 난리친다. 또 난리친다. 또 이거 또 내려고 또 헬리콥터. 너무 화난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장으로.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11, 12, 13, 14, 15, 16, 17. 모르겠다 나도. 정의를 위해. 이 쓰랄은 특별한 쓰랄이에요. 사실 흑마 하위호환이에요. 이걸 이렇게 할 거면 흑마 하는 게 낫지. 태화의 혼소차에 그러면서 막으면서 빛이 이거 전투의 함성 이런 거 쓰려고 이런 거 할 거면 흑마가 훨씬 좋아요. 사실은 단일딜 있냐? 어차피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 말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플레이한 이유는
이거 말고 답이 없어서 그래. 피욕? 이런 데는 피욕 안 써요. 빛의 힘으로 이기는 덱이야. 정리하죠. 상대 입장에서 1뎀이 남으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본체로 밀려는 거야. 와우. 저 친구 좀 이상해요, 대기. 대기 좀 많이 이상해. 저런 대기 세상에 어딨어요. 아, 타림. 어차피 지긴 했지만. 전장으로. 아, 영등 안 눌렀으면 이것도 못 냈지 근데. 다음 턴에 준비될 거야. 영등 안 눌렀으면 2코, 3코, 5코잖아. 어차피 똑같잖아. 아닌가? 그냥 내고 2코, 5코. 아, 어차피 못 썼어. 똑같아. 어차피 못 썼어요. 어차피 못 썼어. 타이밍 늦게 나온 거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에이. 전장으로. 승리는 잘해 보시세. 뭐 이상한 덱을 가져왔어. 그리고 제 생각엔 저를 잡았어야 되나 봐요. 떠돌이 야수를. 저게 1코로 계속 쓰네. 핸드 조절이 되나 저게? 생각보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합방이 온라인 합방으로 변경이 됐어요. 원래 오프라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빼겠습니다. 1코가 없는 이상 다 의미가 없으니까 다 빼고요. 긴급 소집은 좋아요. 두 장 좋아요. 긴급 소집 두 장 정말 좋아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쉽다 근데 이거. 아이고, 이 1코가 안 나온 거 진짜 크다. 상대는 1코 냈는데 난 없다? 이러면 승률이 그때부터 6대4가 돼요. 그냥 6대4가 돼. 이렇게 된 순간. 내가 2코까지 나왔다? 2코에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럼 7대3이에요, 7대3. 그 순간. 내가 계속 영능 눌렀다? 8대2에요, 8대2. 이기는 게 말이 안 된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내가 집결의 검 썼다? 무기까지 꼈다? 9대1이에요, 9대1. 그래서 전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동전 4코 해야 된다. 필드 깔아봐야죠, 별 수 있나. 하나 잡아줘. 아이고. 어, 두 마리 잡아줘. 나이스. 이러면 치고 해갖고, 필드는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지만, 상대가 또 필드를 깔아. 이러면은, 한 8대2. 이러면 아직도 9대1. 왜냐면 저는 필드에 당공고개사가 안 남을 예정이고 얘는 남아있기 때문에 전 정리할 방법도 없죠. 그래서 신성화도 없어요. 이 덱에는 아직도 9대1입니다 서준 상관없고 이렇게 치겠죠. 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단검이 또 나오길 바라야 된다. 그것도 맨 왼쪽에 던져주고요. 맨 오른쪽으로 나왔죠. 거의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왜냐? 얘가 5코로 뭐 이런 걸 쓴다. 막 어둠의 마술리 같은 걸 쓴다. 이러면 그냥 필드가 쓱 쓸리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 단검을 정리를 하려면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 나쁘면 제 단검이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고, 정리가 안 되게 되면은 제가 어둠의 마술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왜냐면 무기가 있으니까 단검고개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치겠지. 그럼 얘 단검고개사는 살아있고 제 단검고개사는 계속 죽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제가 이걸 내도 얘가 필드를 깔면은 자동으로 필드가 쓱 쓸리는 마법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모른 즉다라뇨. 이미 끝났어요. 아직도 9대1입니다 늑대를 정리를 해주나요? 어? 이건 좀 의외인데? 왜 정리해주지? 상대방한테 신의 은총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깔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왜 정리하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왜 정리했을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영웅까지 누른다. 왜지? 뭐지? 근데 아직 그건 잘 몰라. 이길 수 있을지도 뭐 이렇게. 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버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단검 고개사를 죽이는 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세 장 뽑는 건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 상대가 신성한 은총을 쓴 건 나한테 좋은데? 뽑아도 좋은데? 정리해도 좋은데? 전장으로 정리를 위해. 다 정리해야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첨보 아끼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정리해야 돼 무조건 다. 아니 몰라요 아직 다.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또 있다. 신병들이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아. 타림 레벨업이 없기 때문에 정리한다기보다는. 상대가 많이 뽑았으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까지 아니에요. 고민 좀 되는데. 지금 스테고돈의 기대값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스테고돈을 낸다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1, 2를 추가로 내주는 것 자체가 좋은. 이거를 하나 누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핸드를 한 장. 왜냐면 다음 턴에 스테고돈을 내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탈인 맞으면 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기 스테고돈으로 도발을 뽑자고요? 상대 탈입 나올 걸 예상해갖고? 그럼 지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레벨업 나올 거면은 진 거야. 이거는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거예요. 없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지. 도발을 뽑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발을 뽑았으면 이 게임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이길 수 있는 수를 둬야지. 지는 걸 안 지기 위해 노력하는 수를 두면 안 되고. 뭐 선택 차이에요. 저기서 도발을 뽑는 분들도 있어요. 전설 켜나기요? 전설 켜나기 다음 기회. 너무 늦어가지고. 각자 개인의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것이다. 명예롭게 싸우리라. 아 이거 가져가기 싫은데. 저도 매달 전설 찍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하스스톤은 개돼지 게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스스톤은 개돼지 게임이야.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 운이 안 따라주면은 아무리 잘해도. 저도 그건 알아. 그래서 그 어떤 선택이 가장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 정답이 없거든 게임에. 오른쪽에서 뭘 뽑으면 상대가 뭐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카운터가 돼 모든 행동에는. 그래서 저는 지는 수는 두고 싶잖아. 개돼지 게임이긴 하지만 지는 수는 두고 싶잖아 기본적으로. 꾸역꾸역 막다가 밀리는 형태로 게임하고 싶진 않아. 신병기사로 멀록기사 이기기 쉬워요라 그러시는데 멀록기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초반이 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신병기사는 필드 설계가 좋거든요. 아, 필드를 다시 깔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멀록기사는 1,2,3을 했을 때 필드가 엄청 세게 깔려요. 그리고 신병기사는 그 긴급소집을 썼을 때 그렇게 필드가 세지 않은데. 그 세지 않은데 그 멀록기사는 긴급소집을 쓰면 엄청 필드가 세게 깔려. 그래서 좋아요. 방학길을 저렇게 빼고 싶지 않은데. 전장으로 정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괜찮은 악마가 이렇게 없다니. 아 둘 다 다 나온다고 여기서? 신병기사가 지금 승률이 1이라 그런지 카운터로 굉장히 잘 맞네요. 흑마가 승률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흑마를 좀 하네.
이렇게 나오면 뭘 먼저 내냐가 고민되던데 난. 이것도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 이건 도발이 달렸고 이건 안 달렸고 뭐 그 정도 차이니까. 상대 혼소차 배제죠. 있으면 뭐 힘들고 그렇다고 안 쓸 순 없잖아. 필드를 처음부터 좀 깔아야지. 이러면 이득이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얘 상대방 입장에서 계속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혼소차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밀겠습니다. 조금이라 이득을 보기 위해서. 동전? 3코? 동전 3코는 뭐지? 바리언드 소비. 계속 정리할 거예요 얘는. 왜냐면 이제 사자 같은 게 무서우니까. 저건 정리를 안 하네. 엄청 누르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힘들고 제가 수성사살 다음 턴 내려면은 신병을 남겨놔야 되니까. 사자가 5코로 나가는 거 너무 싫다. 코스트 너무 높은데? 태워. 이야 쳐놨어야 되나 그럼? 저 덱이 또 왜 유행을 하지? 갑자기? 누가 저걸로 높은 등수를 찍었나봐요. 지금 그래서 나온거야. 그럼블 비치. 범포. 아깝다. 그냥 내야죠 이건. 필드를 세게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코노미님 반갑습니다. 드아트아. 이 덱이 탑 100을 찍었다네. 그래서 쓰는 거네. 안 무섭나 그거? 신총이 안 무섭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강한 필드죠, 강한 필드. 55000보 강한 필드입니다. 일단은 태화 쓰기도 좀 까다롭고 필드가. 킬. 이득을 많이 보네.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내야겠다. 어그로 되게 아깝다고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드롤 한 장 이라 더 봐야지. 이거를 쓰고 오른쪽에서 나오길 바라야지. 안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범폭에 뭐 태화에 그냥 논상기사 되기에요. 맞아요. 기사가 지금 좀 세니까 카운터 되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 까다로워. 다 까다로워. 다 정리하겠다. 왜 저렇게 했지? 이런 마법이 없다는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여섯 발을 써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상대한테 이게 있거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천보 같은 거. 다 숨겨버릴까 그냥?
이 필드가 밀리면 제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게 두 번째잖아. 두 번째만 아니면 좀 할만한데. 일단 혼수차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꼬라지 보니까. 진짜 잘 막는데 저 덱 근데 없네. 진짜 없네. 왜 없지? 태화 맞을 것 같긴 해요. 기가가 안 나고 태화 맞을 것 같아. 태화가 있으니까 저런 것 같아요. 그럼 스테고돈을 살리는 것도 답이긴 한데 범폭이 있나? 이걸 안 쳐? 잠깐만. 16 딜이네. 태아가 나올 때가 좀 버티는 것 같은데. 곧 타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가 태화 혼소차 같은 걸로 밀리지만 않으면 일단 태화 혼소차는 없다. 태화가 없다 일단. 희각이 나와요. 태화 혼소차는 아니야. 다 쓰네. 와, 사령 때문에 큰일 나네. 하나만 이렇게 찍겠다 이거. 다 쓰네. 우리 진화를 쓴다고? 왜?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남았네.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장으로, 전장으로 정의를 위해. 서순이다 이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개밖에 안 남은 거 알고 있었는데 다 정리할 수 있나? 근데 상대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부터 보면. 하나만 살아남으면 되거든요? 다 못 잡을 것 같은데? 두발을 뽑는다 게다가? 와우! 무기 있어 나.
무기 나와도 문제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자. 말이 없네. 1차전 여기 있다니까요. 정의를 위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근데 거기서 그걸 도발을 토템 뽑는 4분의 1 확률로 제가 킬각이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유일한 가능성이 뭐냐, 도발 토템 한 번 더 뽑는 거야. 오히려 저건 죽은 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필드를 깔았잖아요. 왜 토템부터 왜 안 뽑아주지? 방법이 있나? 미친. 야, 무기 하나 더 있어 근데. 아 도발 나왔어 근데. 와 이 뭐예요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제가 뭘 실수를 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뭔 실수를 했죠? 정의를 위해. 제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나 돌진이 아예 없는데? 거기서 게다가 신병이 뽑혀갖고 그마저도 정리할 수 있는. 나 무기 이제 안 남았는데? 다 썼는데 무기? 한장 남았나? 다음 턴 게다가 내가 킬각이네. 활용도 못 내고. 나도 필요해. 승리는 자네 것일세. 이런 씨. 뭐 하긴요. 죽었으니까 나가는 거지. 하나 잡으면 사나? 하나 잡아도 죽는데. 우서 그 상대는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억울한데 게임이. 역시 육국간호 아닙니다. 전설론이고요. 운빨 쓰레기 게임이야. 아니 필드 딜이 몇인데요 지금. 뭐 탈임 도발 잡고 탈임내고 무기 차면 제가 살아요. 킬각이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분. 아까부터 킬각이잖아. 아니 뭐 적은 확률 그냥 킬각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여섯 마리 필드에 깔려있죠. 368이지 거기에 불토 있죠. 그럼 딜이 몇이에요? 22잖아 내 체력보다 많잖아요. 탈임 체력에다가. 근데 왜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내 필드 왜 이래 게다가.
망했다 이거 씨. 초반 드롤 이렇게 많이 주면은 게임 터지거든요. 정말 싫다. 영생을. 이렇게 초반 필드가 밀리고 시작하면은 힘들죠. 이거 잡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16까지 나갑시다. 승리는 자네 것일세. 죽어가는 동료가 총에 맞았으면 총알을 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 안식을 위해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 거기서 피가 몇이었고 어쩌고. 이미 죽은 기사예요. 이미 죽은 기사야. 죽은 아들 불알 맞아서 어디다 쓸 거야. 대체 어디다 쓸 거야. 어디다 쓸 거야 도대체 어디다 쓸 거야. 고의 보내주세요. 그 전판은 고의 보내주세요. 뭐지? 떡에잖아 저거 분명히. 떡에면 깔자. 1D 더 준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동전 긴급 소재 한번 때려받고 필드 유지하고 그것도 긴급 소재 한번 더 때려받고 필드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도신가? 포토신가? 아닌데 떡이에요. 거의 100% 떡이야. 맨 오른쪽 위치 적절. 마치 폭도신 척 지금 연기를 한 거예요. 이걸 찍은 건 폭도 이걸 찍은 건 폭도신 척 연기를 한 거예요. 지금 폭도샷 치지마 폭도샷 치지마 이렇게 하다가 기다리려고 이득 보려고. 그래도 이게 막 운빨 만 게임이잖아요. 이기면 기분 좋다. 운빨로 졌을 때 기분 엄청 나쁜데 운빨로 이기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계속 하나봐. 내가 개돼지다. 내가 개돼지야. 접대라뇨. 역전할 방법이 없어. 안 쳐보고 나갔다고요? 그런 애들이 있어. 지금은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영웅 누르고 다음 턴에 무기 차고 찍고 얼음화살만 안 날아오면 괜찮아요. 동전하고 뭘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잡겠죠. 자, 오른쪽에서 나온 무기로 찍고 다음 턴 긴급 휴직. 그 다음 턴 어둠골 감시대원 병력 충원. 무기를 차면 터지지까지는 않아요. 게다가 법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차만 안 걸면 오른쪽에 들어온 게 마차일까요? 과연 오른쪽에서 두 번째거든요. 야, 써 그냥. 정의를 위해. 그것이다. 이거 쫄면 안 돼. 이런 거 쫄면 안 돼.
이걸 막으면 얘가 이긴 거고 반쯤 이기거든요. 쉽게 이기거든요. 어리마살 두 가지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 맞아 일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먼저 치고요. 이걸 찍고 두 개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폭도시 빠지, 폭론이 빠질 거 아니에요? 물론 아프긴 하지만 다음 턴에 타림을 내는 거죠. 이 방식은 얼음화살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근데 이미 많이 맞아서. 서순이다. 그럼 이렇게 하자. 왜냐면 본체 체력 아끼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봅시다. 2뎀이 3뎀 되니까 본체 체력. 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이게 얼방인 것 같고 좀 아니면 마차거나 본체 이제 밀죠, 그쵸? 늦어버렸어. 아 이거 아픈데 근데. 기르는 신병들 먼저 써보죠. 아닌가? 평등으로 빼는 게 가장 깔끔한데 사실은. 생각 좀 해. 자꾸 먼저 치고. 괜찮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정의를 위해. 이거 내면은 지금 폭론일 가능성이 높아서 안 내겠습니다. 폭론은 빼는 타이밍이 나올 거야 한 번쯤. 뭐 저걸 썼네. 엘카드가 마법이 좀 오케이. 전장으로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창조 주시오. 정의를 위해. 폭론 뺄 거 나왔죠? 폭론 아니었나요? 아직 아, 확인이 안 됐어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폭론 폭론인지 아니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하수인 하나도 안 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폭론일까봐. 얼방인가? 미는 미는 품이 얼방인데? 그래도 내야죠. 얼방이네요. 이런 속았네. 정의를 위해. 전장으로. 이것까지 내야 되겠네. 전장으로 우리 싸운다. 전장으로 전장으로 한 자리 비워둡시다. 딜이 되나요 상태가? 어 뭐야? 에이 저거 쓰는 덱이면 근데. 얼보로 쓴다고? 잠깐만 신비수사의 곳을 쓰는데 딜 모자르지 않나 그럼? 5, 6, 7, 8, 9잖아 하하하. 한 자리 이거 내놨어야 되네.
거야 지금. 그래도 허영구가 안 들어가진 않을 텐데. 알루네스가 안 들어간다던가. 여기서 나오는 건 그거거든요. 다 그 만들어진 생성된 비밀이고 이거는 풍문 있네. 전장으로 회개하라. 전장으로. 야, 잡아봐. 만화교였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영코로 저 마법을 쓴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으려나? 마법을 써서 생성되는 거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월방이 또 있어? 아니고. 야, 쫄깃쫄깃한데. 월방을 두 장 쓴다고? 아 몰라,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씨.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왜요? 창조주시여. 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성된. 을 썼지만 크게 달라진 거 없었다. 싸우리라. 빛의 힘을 보여주겠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덱리스트 뭐였지? 그거 뭐였지? 덱 트래커 같은 거 깔아놨는데 안 돌아가. 키면은 이게 트위치랑 연동이 안 되나? 자동 연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안 보여요 혹시? 나를 보호하신. 여긴 좀 해볼게요. 양초 가져가지 마. 5급이니까 지원설 5등까지 주차 가자. 역관님 또 언제 오셨대요? 역관님 또 언제 오셨대? 오늘 말고 내일 컨텐츠로 쓸 예정입니다. 내일 컨텐츠로 전설 가기 컨텐츠를 쓸 거예요. 현황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뭐야 이거? 저기 왜 들어가? 저기. 뽁. 쪽. 정의를 위해. 자, 그러면 플러그인이 옵션이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트위치 확장이 엔업을 돼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활성
활성했다. 활성했어요. 이제 보일지도 모릅니다. 약간 그래요. 아 뭐야 무기 뽑았어 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찍어놔야 돼. 예, 다키스톤 업적은 다 클리어했습니다. 그거 쉬운 업적이에요. 격돌만 뽑으면 쉽게 깨대만. 아, 니 사과다 씨. 어, 니 사과다. 동전이다. 어! 비싸다. 조졌다. 당장 나가고 싶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나가면 됩니다. 승리는 자네 것일세. 내가 복적이 쓰는 덱한테 졌단 말이야? 생겼어요? 계속 떨어지는데? 부들부들이다.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난다. 근데 너무너무 화난다. 맨 처음 가져간다. 갑시다. 필드 못 잡으면 쳐요. 떡락 된다. 진짜 떡락이다. 지금 별 몇 개 잃은 거야 지금. 별 세 개 잃었어 벌써. 덱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폰으로는 안 보여요. 컴퓨터로만 보이고. 빛이 힘이죠. 우린 싸운다. 어둠의 꼭두각시가 되어라. 동전 썼어야 되나? 이건 걸어야죠. 마주길 맞길 바라면서. 아이고 안 맞았다. 망했다 게임. 50%인데 무기 나왔다 무기 나왔다. 회개하라. 싸우리라. 정의를 위해. 오케이 천부망치. 저 빅주문 사제거든. 빅주문 사제. 영생. 아 버프 걸었어. 갑니다. 일단 깔아요. 어, 이런 수호자 좋구요. 잡았다. 문체 밀어요. 실력이 비슷하다뇨. 자, 여기서 얘가 상대가 용을 낼 수 있어요. 사실 서순이죠 저거. 반대로 했어요 서순을 원래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깝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왜냐면은 먼저 썼으면은 얘가 1뎀이 되니까 살았거든요. 미쳐버린 타림. 야 얘는 다 있잖아. 나도 타림 줘. 나도 줘. 아 이거 뭐야 타림 줘. 비스무리 희귀부리 한 거 같다. 좋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뭔가 있는 척하자. 옛날 옛적에. 거기서 황혼 파괴자 나오면 나간다 난. 여긴 네가 저기까지 괜찮아.
어쩌서 쉬면 잡죠. 그래도 스태고 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정의를 위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차피 얘는 계속 정리해야 돼요. 얘는 계속 정리해야 돼. 얘는 계속 정리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광학기가 없는 이상.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하수인이 너무 많아. 전장으로.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첨보. 질풍이라고? 아 몰라 알던데. 전장으로. 전장으로. 여기 아끼자 그럼. 와 저걸 아직도 쓴단 말이야? 일단 죽이고 전장으로 대고 뽑아 레벨업이라든가. 그래 레벨업 같은 거. 타림이 각이 안 나오긴 했... 알렉스트라죠? 키각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키각이었다. 아닌가? 키각이었나? 키각이었네? 아니지. 화살이 단검에 맞아야 키각이었지. 그럼 키각인가?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단검 먼저 내고 실력을 키각을 봤어야 된다고? 그것도 맞네요. 아 사급 복구하고 잘 거야. 자는 게 아니라 갈 거야. 그래서 필드 쓸리면요? 아 몰라. 킬각을 보는 게 맞았을 수 있어. 킬각을 보는 게 맞았을 수 있다. 도대론을 위하여 영예롭게 싸우리라. 어? 오늘 못 잔다뇨. 이번 판 이기지 당연히. 어? 좋다. 먼저 1코 내고 2코 1코 내고 어? 얘 입장에서 이거 쳐야 되거든요? 어? 이런 좋지. 자 그러면 이걸 내고 이것까지 내는 것까지 맞아.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이걸 동전 1코를 할 거냐 동전 다음 턴에 4코를 할 거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따라 들어가도 좋은 수인 것 같은데? 이런 완벽한 수지. 이번 판 이기지 당연히. 당연히 이기죠. 되게 좋은 수인 것 같았거든요. 정리를 다 해버리면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상대가 어떤 덱인지 몰라. 그게 문제. 내려주십시오.
상대가 말렸는지 아니면은 후반을 바라보는 덱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 1콜을 낸 거는 지금 건 거야. 초반에 많이 건 거야. 보면 되겠다. 뭐가 나오는지. 저랑 같은 덱이네요. 개인 덱이죠. 필드가 5이니까 하나를 치고요. 그 다음 뽑아야 돼. 당건국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정의로운 수호자고. 너무 좋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끝났죠. 게임 거의 끝났죠. 실력이 갑자기 오져버리죠. 퇴근본